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역대 최대인 9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마이너스 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부문 총 지출 증가율이 17.4%로 총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폭은 1년 새 27조 원대에서 95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 비용도 치솟은 영향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